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. 어린아이들이 쓰는 마스크밖에 없어서 그때 약국에서 샀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마스크가 진짜 부족하잖아요, 요즘에. 그래갖고 제가 마스크를 좀 나눔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어떻게 담아 드릴 거냐면 제 마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봉투에 다 담아갖고 이거는 이제 정전기 마스크라고 KF94 필터예요. 정전기 필터입니다. 제가 지금 책상이랑 제가 싹 다 소독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소독하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. 이것도 아까 제가 소독물에 담가놨었거든요. 여러분들 드릴 건데 깨끗한 게 좋지. 그리고 마스크 위생이 중요하니까. 일단 이거는 마스크에 들어가는 KF94라는 정전기 필터 마스크고요. 요 마스크 딱 기본 마스크예요. 요 마스크 크기보다 조금만 더 크게 자를게요. 제가 썼던 것들을 한 두 개 정도 잘라봤는데 두 겹씩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두 겹으로 해서 자르도록 할게요. 마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예요. 필터를 잘라서 나눠드리려고. 내가 이걸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필터를 일회용처럼 끼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더라고요. 이걸 이제 여기 넣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필터 교체용 마스크에. 죄송하지만 이게 삐뚤빼뚤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나 오늘 줄 섰거든요. 1시부터 판매하길래 줄 섰는데 못 샀어요.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마스크 두 개로 살아요. 절대 말이 안 되지. 초반에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못 사겠더라고. 사람들 너무 빨리 사가지고. 제 모습이 웃기시면 안 돼요. 저는 지금 진지하게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지금 행색이 이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급식 아주머니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. 이렇게 해야지. 자, 드디어 잘랐다. 여러분 다 잘랐습니다. 요 녀석은 무엇이냐. 이쪽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지금 하나 필터라는 곳에서 구입한 것이고요. 보시면서 왜 이렇게 좀 크게 잘랐지?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두 겹으로 접어서 쓰시라고. 두 겹으로 접어서 이렇게. 자, 일단 먼저 소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지금 좀 많은 것 같아. 다섯 장씩 할 거야, 다섯 장? 다섯 개. 일단 1차 검사.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해봤고. 아, 너무 더워. 이거 모자에다가 이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, 나. 마지막. 여기에 있는 얘를 이렇게 넣어서 제가 다 포장을 해서 총 22개 마스크 필터가 나왔는데요. 이 마스크 필터를 받으실 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소독도 하고 했지만 약간 민감하신 분들,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거 괜찮으신 분들만 이제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저랑 연락이 가능한 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함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제 여기 메일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, 인형입니다. 이제 요 녀석들을 보낼 수 있는 인적사항을 물어볼 거예요. 그게 뭐냐, 뭐 이름, 뭐 집주소 정도겠죠? 우편번호까지.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보낼 거냐, 우편으로 보낼 거예요. 제가 등기나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제 집주소가 노출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우편으로 보낼 건데 구독자분들도 상관없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도 상관없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,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 다들 화이팅! 안녕! 영상 끝났다! 그런데 있잖아요,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흥! 그렇다면 별수 없지.